이제 또 다른 퀴즈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변수 뭐 돼 있나요? Z는 7로 돼 있고 X는 Y 캐럿 2 Wax On이라고 하는 텀에는 X 곱하기 5 Y는 Z 플러스 8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현재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Z, X, Wax On, Y 이렇게 네 개의 텀 네임을 지정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한번 같이 보죠. 같이 보자. 영어 공부를 좀 해볼까요? 우리 같이. 자 영어 공부 좀 합시다. 여기 now 1번부터 선생님이 해석을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고 있죠. 다른 수업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그 영어 공부와 더불어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4, 5, 6학년 정도일 거라고 가정을 하는데 마침 다른 과목들, 다른 영어 과목들에서 이 정도까지 진도가 나왔을 것 같긴 해요. 봅시다. Now you have a value. 이미 지금 여러분은 값을, value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value냐니까 called wax on. wax on이라고 불리는 value를 가지고 있어요. wax on. wax on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wax on. x 곱하기 5가 있네요. in your refl. 그죠? 리펠이라고 보통 발음을 해요. 아니면 그냥 레펠이라고도 하고 사람들마다 나라들마다 독일 사람, 영국 사람, 일본 사람 다 발음이 달라요. 저는 그냥 REFL이라고 부르겠습니다. REFL에 wax on이라고 불리는 밸류가 있다. 그렇죠? 그죠? What do you think will happen if you intern?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인턴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무엇이 발생할 것 같나요? What do you think will happen? 무엇이 발생할 것 같나요? 10 플러스 wax on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혹은 10 플러스 wax on은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혹은 마이너스 넣고 15 wax on 혹은 마이너스에서 wax on하고 15 여러분들이 실제 REFL에 입력하지 말고 먼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네 가지 경우를 다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죠? 그리고 그 내용은 이겁니다. Z, X, Wax on Y 여기 있는 거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거 요 데이터를 생각하면서 그죠? 화면을 멈춰놓고 생각해보면 되겠죠? 아니면 종이에다 옮겨 적어놔도 되겠죠? 두 번째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earlier, 이전에 we looked at a function called triple. triple이라고 불리는 function을 본 적이 있습니다. triple이 뭐였나요? 곱하기 3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Let triple x equal x 곱하기 3. 그죠? While your REFL has wax on insertion. wax on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그죠? 입력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냥 터미널에 입력 wax on. 지금 터미널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입력해놓았다고 가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터미널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REFL 여기에요. 여기다가 우리 좀 전에 봤던 요거를 다 좀 입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요걸 복사를 해서 제가 카메라를 입력해 놓을게요. 일단 이전에 치우고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딱 들어있죠? X, Z, Wax on Y가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각각의 이러한 우리 뭐의 표현, expression, statement를 입력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인가 하는 것. 그죠? 그리고 이걸 다시 입력하러 돼 있네요. 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할게요. 입력해 놓고 자 그런 다음에 now 접읍시다. now 3번 문장이가 나 있습니다. 좀 기네요. now what will happen if we enter this at our GSCI prompt? try to reason out what you think will happen first, considering what role wax on is playing in this function call. then enter it, see what does happen, and check your understanding. triple wax on. 그죠? 자. 뭐 되게 뭐 말이 좀 깁니다만은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만약에 이제 what will happen, 무엇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we enter this at our GHCCI prompt, 우리 프롬프트에다가
this 이것을 입력한다면은 this는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를 입력한다면은 그죠? 그리고 try to reason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reason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reason out 그래서 답을 내란 말이죠. reason을 생각하는 거고 out는 답을 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답을 내는 것이 reason out입니다. what you think will happen first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function call 여기서 what's on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what's on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then interlude 그런 다음에 실제로 입력해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그죠?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했던 것이 제대로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은 되게 깁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입력을 해서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엔터키를 누르기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는지 비교해보라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입니다. 이번 퀴즈입니다. 다음에 또 4번 또 있네요. 이번엔 좀 길어요. 뭐 길지만 그냥 다 하죠. 뭐 하는 김에 영어 공부도 좀 될 겸. 자, 다시 하겠습니다. Rewrite wax on as a function with your where clause in your source file. 그러니까 뭐 source file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지금 source file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여기 뭐예요? 여기 웹상에서 그냥 바로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빼고 생각하세요. 그냥 where clause를 이용해서 한번 wax on function을 새로 한번 작성해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 문장 무시해버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wax on function을 where 문장을 써서 여기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십시오. 여기다 입력해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5번, 6번, 7번까지 있는데 요 7번은 제가 간단하게 한글로 요약해서 우리 여기다가 제가 적어 놓을게요. 일일이 읽고 설명하려니까 그러네. 영어 수업도 아닌데. 그래서